인연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을 해서 집과 돈을 다 잃어버린 거지 1차 인거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살 곳은 이 쓰레기장 골목길이에요. 귀족. 아, 오늘 참 더럽게 맛있는 거 안 나오네. 아, 참.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부터 여기에서 같이 살기로 한 인거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 어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 신생 거지라서 그렇지? 아직 샤워 향이 살짝 나는구만. 아,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신가요? 그분을 찾는 건가? 네, 그분을 찾아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러고 보니 그분이랑 너 좀 닮았구만. 그게 무슨? 일단 따라와. 네. 톡톡. 신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여기서부터 살기로 한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오! 얼굴이 깜깜해서 안 보여. 얼마나 샤워를 안 한 거야? 아, 나 원래 하였다네. 안녕하십니까? 저 안 씻은 지 50년이 지났더니 이렇게 돼버렸지. 근데 여기 아는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아, 이 동네는 바로 동네 이름부터 아주 공격적이라네. 후드라네. 후드에서 살아남기? 자네는 오늘 후드에서 살아남기를 배우게 될 거야. 헐. 이곳의 좌우명은 첫 번째,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뭐죠? 방심하지 말 것. 방심하지 말 것. 난 당신이 왔다고 해도, 당신 같은 초짜가 왔다고 해도 긴장을 놓치지 않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남는 거죠? 저기 옆에 검은 봉지 보이네? 네, 설마. 거기서 돈이 될 만한 거 다 꺼내서 판다. 쉬쉬. 뒤져. 선배님, 저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종이가 나왔어요. 이거 비싼 건가요? 자네는 후드에서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꿔서 활동해야 될 거야. 뭐라고? 원래 이름을 버리고 말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선배님 이름은 뭔가요? 아, 내 이름은 잡초라네. 잡초. 역시 잡초 같이 사셔서 그런지 얼굴도 잡초 같으세요. 아, 칭찬 고맙네. 여기선 그게 칭찬이네. 나도 외국 이름이 하나 있긴 하지. 뭐죠? 내 이름은 왕초초야. 왕초초. 여기다가 팔면 되는 건가요? 조심해. 그에게 물건은 조심히 건네줘야 될 거야. 알겠습니다. 아이폰도 나오나 봐. 신발이 제일 비싸고. 아직 10년 동안 그걸 주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 제가 그거 주면 레전드야. 제일 비싼 게 휴대폰이네. 휴대폰 이게 뒤지면 나오면 대박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왕초초가 인정해주지. 그런데 이런 막대기로는 어느 세월에 부자 되나요? 이거 집도 사야 되고, 강남에 집도 한 채 사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자네 이름은 정했네? 저 정했죠. 저는 후드라고 정했습니다. 아니네. 그럼요. 그런 닉네임을 쓰면 모두가 자네를 얕보일 거라고. 미국식으로 가세. 영어를 좀 섞어서. 네. 플라스틱으로 가세. 알겠습니다. 좋네, 플라스틱. 착착 달라붙는구만. 이제부터 저를 플라스틱이라 불러주세요. 왕초초씨와 잡초씨. 그래. 5원이나 벌었어요. 우리 후드는 또 나누는 법칙이 있네. 나눠. 원래 후드끼리는 나누는 거야. 절대. 5원을 벌었으니까 우리 둘 다 2원씩 가지고 너가 1원 가져. 절대 안 줄 거예요. 저 제가 하나 배운 게 있거든. 절대 방심하지 말 것을. 잘 배웠구만. 왜 그러세요? 왕초초 씨. 돈 번 거 다 잃었어. 왜요? 도박했어. 왕초초 씨기는 이곳에 있는 지 벌써 20년이 지났네. 하지만 근데도 여기서 못 나간 이유는 도박에 빠졌기 때문이야. 그래.
나 플라스티 이렇게 쓰레기나 주우면서 부자가 될 순 없어. 나도 도박을 하는 거야. 1% 확률로 100달러를 벌 수 있군요. 이거 잘 되면 반띵반띵. 나 조금만 뽀지 줘야 돼. 알겠습니다. 오, 해봐.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오, 당첨! 당첨됐다! 나 플라스틱 당첨되었다! 이거 있지 않았지? 조금 또 당첨! 또 당첨! 또! 이제 그만하지. 할 수 있어. 그만하고 일단 10%를 나한테 좀 놓아줘. 할 수 있어. 오, 그만 써야겠다. 안 돼. 어이, 저희 10% 넘겨주기로 했잖아.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선배님, 저는 옷을 살 겁니다. 후두왕 초초. 후두왕 초초는 널 기억하겠다. 저기 잡초씨? 왜 우세요? 난 내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 꺾이고 말았어. 꺾이고 말... 설마... 20원을 썼는데? 잡초 돈이 없구만. 자네 왜 0달러밖에 없네. 그렇게 쓰레기를 치웠는데 말이야. 구독. 저 잡초 선생님, 부자 됩시다 저희. 우리 부자 돼야지. 자네는 꿈이 뭔가? 이 후드에서 나가서 뭘 하고 싶지?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짜장면. 아주 기발한 꿈이구만. 그거는 진짜 부자들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아, 내 10년 전 그녀도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다며 후드를 탈출했지. 100달러. 맞아. 버스 티켓? 버스 티켓 있으면 엄청난 걸 주우러 갈 수 있지. 바로 할렘으로 갈 수 있어. 할렘으로 가는 버스 티켓이네.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더 좋은 게 나온다 이 말이지. 나는 거기로 가야겠어. 지금부터 끊임없이 모은다. 버스 티켓이 어디지? 거기 말고 그 물건 파는 곳에서. 물건 사는 곳 말고. 사는 곳 말고 파는 곳에서. 허허, 플라스틱 자네 재활용되고 싶나? 머리를 똑바로 굴리는 게 좋을 곳에. 저기 버스 티켓이 옆에 있잖아. 옆에? 어디지? 여기 옆에 버스 있잖아. 티켓이라고 써있잖아. 어, 그러네? 이 버스 티켓만 있다면 그럼 저희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더 좋은 쓰레기를 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잡초씨? 아, 물론이지. 내 가슴팍에 있는 이번엔... 그림도 웃는구만. 이번엔 진짜 나무 막대기 바꿀 거야.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이 거지 세상에서 과연 진짜? 이 거지들은 버스 티켓을 구매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